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비큐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비큐냐는 알파카와 유사한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로, 그 알파카하고 차이는, 알파카는, 다빈치 003을 이용해서 52,000개의 교육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한 거고, 비큐냐 같은 경우는 쉐어GPT라는 크롬 익스텐션에서 공유된 챗GPT 대화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 데모 페이지만 있고 실제적으로 모델이 릴리즈가 안 됐었는데, 모델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3B 모델이 릴리즈가 돼서 직접 제 PC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 채트가 비퀴냐 그 메인 그 GitHub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모델이 릴리즈가 됐는데, 이게 그 메타에 제대로 된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델타 버전이 릴리즈가 됐어요. 그 라마 버전을 포함해서 배포를 하면 안 되는지 이 델타 버전만 그 릴리즈가 돼서 이 델타 버전하고 라마 버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병합하는 거를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이게 CPU 램, 그러니까 램이 60기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 사양도 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GPU로 돌릴 때 28기가의 GPU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3090이나 4090, 제일 하이엔드급도 24기가 메모리라서 이게 돌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A100이나 아주 고사양의 산업용 GPU를 써야지 가능한 그 메모리량이라, 좀더 검색을 해보니까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웹 UI에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바부가 이 만드신 분이 이렇게 새로운 리퍼지터리를 하나 만드셔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GPU가 좀 적더라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거가 퀀타이즈가 아마 퀀타이즈를 한것 같고요. 사용 방법은 일단 텍스트 제너레이션 웹 UI를 하시고, 여기 보면 까는 방법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저는 지금 WSL,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깔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분투를 깔아서 그 안에서 설치를 했고요. 여기 텍스트 파일에다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리퍼지토리 디렉토리에서 Git 클론에서 쿠다 버전, 저는 쿠다를 여기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쿠다 버전으로 체크아웃을 하고, 그다음 인스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운로드 받는 건데, 이게 용량이 정확히 잘 기억 안 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기가 정도 되네요. 13B 버전이 4비트로 퀀타이즈 됐네요. 그래서 7기가 파일 하나를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은 이맨 마지막에 요거 실행하시면 되는데, 여기 만들어 놨거든요. bq나 배치 파일 같이 쉘 스크립트 파일 만들어서 요거를 실행하면 되는데, 먼저 GPU를 확인해 볼게요. GPU가 지금 1기가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 실행을 하면은 GPU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1기가에서 네, 8기가, 8.1기가 정도 쓰네요. 그래서 여기 포트는 제가 임의로 바꿨고요. 아까 실행할 때. 여기 물어보면은 what is generate 하면은 잘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비퀴냐에 대해서 물어본 걸 알죠?
다음에 제가 자주 물어보는 프로그래밍 문제. 마크다운 처리가 좀 부드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잘렸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파라미터나 뭐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늘려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이상은 마지막 걸 다시 하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건 아니고, 파라미터에 보면은 탑이나 뭐 이런 거 조절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 템perature가 굉장히 높게 돼 있네요. 다시 해볼게요. 스탑하고, 네, 뭔가 이상한 게 나오네요, 뒤에. 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요거는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